영, 지금까지의 분열주의 시스템에서 융합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바꾼다. 법도, 생활 방식, 예술도 그 방향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람이 이 지구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 영 파열이 되고 그것이 소나무 뿌리가 되고 소나무 뿌리가 우주 영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은 융합 정신으로 핵융합으로 분열의 끝은 전쟁밖에 없어. 이제 전쟁을 뛰어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고 분자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룰 수 있는 새롭게 우주를 정리해 나갈 우주의 존재들을 전제해 나갈 일대웃기 마세요. 이 황금 삼십무국향 일대웃기 마세요. 하 둘, 셋, 넷, 다. 에이! 오, 육, 칠, 팔, 구. 핵융합에 대해서, 핵융합 정신,
나라영. 파송영 파솔라 파송영 파송영 재난 극복, 수해, 지진, 모든 재난, 인명의 해로운 것들을, 지구별의 정화를 돕는데, 정화하는데 가장 쉬운 길, 무시공법, 무국대도로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신령들이 부러워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파, 솔, 명예 정신 수련 방식을 이용해서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이 지구별의 희망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의 중심에 우주 이치 섭리의 중심에 대한민국 한반도 38선 이곳에 머물러 열매가 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레길 제1구간 향토 유적 숲길에 오정구 전망대에서 경숙 옹주묘 능곡의 절골 수령곡의 2.5km가 됩니다. 이것을 핵융합 정신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유용한 길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